멋있는 분이 오시네. 일어나서 안녕하세요. 처음 등장했을 때는 그냥 이렇게 좀 얼굴 가리고 표정 관리가 안 돼서 그냥 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대박. 아 진짜 소름 돋았어요 그때. 근데 봤는데 되게 잘생기셨더라고요. 그래서 어허 진짜 잘생기셨어요. 일단 놀라기도 했고 이미지 자체는 태니의 스타일은 아니라고 확실히 느껴졌어요. 오케이 환영해요 환영해요. 첫 인상? 좋지도 나쁘지도 않아. 안녕하세요. 아이돌 같으시다. 둘이 엄청 닮았어. 진짜 닮았다. 응. 너무 긴장해서 얼굴도 안 보이고 일단 인사하고 앉았죠. 일단 나은이가 먼저 보였고 정말 반가웠어요. 근데 좀 당황했어요. 되게 이상하게 걸어 들어와가지고 원래 괜찮은데 아, 왜 저렇게 행동이 뚝딱거리고. 사실 제가 만난 사람이니까 제가 선택한 사람이잖아요. 현규가 좋아 보였으면 좋겠어서. 소개는 해야. 아, 네. 소개해 주세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25살 정현규라고 하고요. 정현규. 전 대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를 다니면서 공대를 복수전공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창업에 관심이 많이 생겨서 마음 맞는 친구들이랑 같이 스타트업도 준비하고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불편하죠? 아니요 그냥 분위기 약간 처음이라서. 우리 짱! 다들 집중! 뭐야 편지야? 새로운 입주자 정영규님은 내일 데이트 상대를 지금 지목해주세요. 와. 단 X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와. 이렇게 공개적으로 데이트 신청? 그니까 문자 있지 않아요? 번호? 그냥 지목인 그냥? 이야 공개적으로 지목하는 건가 봐. 지목에서 지목이야.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아니 난 우리 여기 앉아서 먹을래? 근데 조심해. 지목하니까 집중해야 되나? 이따? 아, 지금 할 거야? 할 수 있어요? 좀 이따 해도 돼요? 네. 응. 시간을 좀 드리자. 하고 싶을 때 이제 손 딱 들고 네. 하실 필요는 없고 얘기해 주세요. 네. 저 지목해도 될까요? 두구두구. 우와, 멋있어. 네. 멋있어. 이렇게. 이름 다 알아? 아, 민망하겠다. 근데 대면으로 그러니까, 이름 몰라도 같이. 그냥. 네. 그분 이름 그 딱 기억나는데. 혜은 와! 할 것 같다니까? 아 너무 기쁘죠? 어떡해? 왜 나 왜 기쁘죠? 왠지 누나를 만나고 싶은데. 그래. 기뻐. 혜은 누나. 혜은 누나. 기빈이 형 풀어줘. 너 뭐 아무 생각 없잖아. 아 뭐 좋아. 대치 잘하고 오세요. 왜 이렇게 웃기냐? 나 울어도 돼? 대치 잘 오네. 기뻐서? 내일 뵈요 누나. 내일 뵈요 누나. 혜은 누나 얼굴 인상 딱 바뀌었어. 그냥 딱 귀에 와닿았어요. 혜은 누나 이름이랑 혜은 누나. 사실 처음부터 혜은 누나를 지목하고 싶었는데 너무 긴장해서 이름이 맞는지 모르는지 몰라서 제가 물어봤었었고. 여기서 지목이야. 그리고 또 바로 제가 말하기에는 좀 그랬던 분위기여서 기다렸었어요. 좀 타이밍을. 근데 처음부터 혜은 누나 하려고 했었어요. 혜은 언니일 것 같아요. 형규가 좋아하는 스타일 같았어요. 내일 뵈요 누나. 너 너무 놀랬어요. 전혀 예상을 안 하고 기대도 안 하고 있어서 기분은 좋았어요. 어쨌든 이 중에서 그의 눈에는 눈에 띄었다는 거니까 일단 기분은 좋았어요. 규현 오빠 뭐 하는 거야? 뭐해 옆에 앉아있잖아.
그리고 그것도 규민이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규민이한테도 봤지? 할 수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기분이 좋았어요. 봤지? 할 수 있어서. 갑자기 혜은이를 선택을 하더라고요.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질투 났어요. 뭐가 됐든 별로 표를 주고 싶지 않았어요. 인기 많을 것 같아서. 나은이가. 네네. 이거 뭐야? 왜? 아, 형 이제 받아줘서. 나는 왜 안 와? 너무 잘했어. 왜? 야 이거 뭐야? 잠깐만, 이거 잠깐만. 왜 이렇게? 아 잠깐만. 왜 이래 나한테? 나원이는 이렇게 잘 먹는 사람인 줄 몰랐다. 너무 즐거웠다. 뭐 이런 문자 드렸는데 나원이한테 온 게 좋죠. 많이 받아서 좋아요. 나원이랑 저랑은 워낙 친구 같아서 나원이도 저를 많이 알고 저도 나원이를 알아서 걔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제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서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처음이라서 형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못 받았을 것 같아요. 나 플랫 맞다. 라샵 아니야? 누나, 같이 네, 마셔요. 네네. 술 많이 마셨어요? 저는 아예 처음부터 마셔가지고. 많이 마셨어?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 좋은 밤 되세요. 짠 할까요? 짠. 짠. 아 웃겨. 짠이. 턱 조심해. 지금 별로 없네. 일단 둘이 있고 싶었어요. 저만 빼고 이제 다들 친해진 상태인데 혜연 누나랑 둘이서 이제 더 친해지고 알고 싶어서. 짠. 받아서 고마워. 안녕. 너는 학교 다니고 있는 중인 거지? 맞아. 체대도 가고 싶기도 했고. 운동 좋아해서 원래. 근데 물 하나 가져왔거든? 어, 마셔. 아, 누나 필요한 마시라. 어, 진짜. 오, sweet guy. 사실 계획을 다 세우고 있었어요. 몰래 이제 누나한테 같이 먹으러 가자고 하려고. 그래서 방도 좀 치워놓고 좀 해놓으려고 가서 봤는데 그냥 어디가 이제 술 먹기 좋을지 부담이 안 될지 뭐 정리가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불편하진 않은지 뭐 필요한 게 뭔지 물이 있는지 뭐 먹을 게 있는지 그런 걸 좀 미리 가서 다 한번 보고 다시 돌아와서 그 물어봤었거든요. 궁금한 거 없어? 궁금한 거? 많지. 뭐 있어? 궁금한 거? 너는 왜 나를 데이트 상대로 고른 거야? 그냥 첫눈에 누나가 끌렸어. 아 진짜? 그냥 뭔가 딱 왔을 때 누나가 딱 눈에 보였어. 아 진짜? 왜일까?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생각이 깊은 게 보여가지고. 오 진짜 오산이다. 아니야? 그래? 약간 무게 있는 사람을 좋아해가지고. 나 무게 진짜 없는데? 나 완전 가는 본인이. 아 진짜? 오 아닌데? 아니지. 오 진짜 정말 오산이다. 에이. 아 진짜? 근데 너는 무게가 있어 보여. 나는 근데 진짜 무게 없이 그래? 진짜 세상 밝은 그냥 눈치 없이 밝은 사람이거든. 아까 약간 불편하긴 했어. 진짜? 왜? 그러니까 난 늦게 들어와가지고 뭔가 쉽지가 않을 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런 거 치고 넌 진짜 티가 안 난다. 자연스러웠어 모든 게 다. 내가 도와줄게. 나도 잘 못하지만. 근데 우리 되게 자연스럽게 말 놓고 있다. 아 그렇네. 어 그렇지. 미안해. 아니야. 너 너무 좋아. 근데 나 진짜 너무 좋아. 어.
근데 난 진짜 편하게 하는 게 나도 너무 좋아. 반말하는 것도 좋고. 편하게. 처음에는 외모에 끌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가치관이나 약간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연하 만나본 적이 없고, 제가 듬직하고 든든한 스타일을 좋아해서 연하보다는 연상을 더 선호했거든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말을 못 놓는데, 어려도 형규한테는 만난 지 몇 시간도 안 됐는데 말을 놓고 있고, 형규도 그냥 놓고 있더라고요. 저는 별로 나이를 신경 안 써서 누나랑 저랑 나이 차이 나는 거는 하나도 신경 안 써요. 여기요? 응. 안녕하세요. 나 왔어요. 썬캐처 도어벨을 맞을 거예요. 네. 유튜브로 해서. 여기 나도 야가 더 예뻐. 제가 저걸 할까? 이제 여기 들어가는 유리들은 자, 유리를 잘라보신 일이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없으시죠? 아무래도 유리를 자를 일이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잘 어울리네. 옆에 놓아드린 이 두 개의 칼이 있는데요. 네.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꼭 누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힘있게 한번 눌러봐주세요. 네, 맞습니다. 우와! 네네. 누나 잘하는데? 네. 재밌다. 똑 떨어지기 너무 네. 쾌감이 들어요. 네. 살짝만 눌러도 잠시만요. 왜 안 되지? 네. 네. 그러면 제가 한 번만 볼게요. 이런 찍 소리가 더 세게 해야 되는구나. 라인을 맞추고 네, 이렇게 해서 잘리는 거거든요. 네. 네. 아, 좋습니다. 네. 꼭 눌러주시면 받아가시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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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스크래치가 좀 덜 났거나 네. 한 번 틀어볼게요. 네. 표정에서 힘쓰는 게 나타나네. 알았지만 더우시면 네, 좀 더워가지고 덥다. 네. 가디건 못 봤어. 더워. 땀을 많이. 네. 더위를 많이 쬐서. 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해서 네. 네, 맞습니다. 한 번에 됐어? 완전 예뻐. 네, 할 수 있으니까. 잘했네. 그렇지, 완전 매끄럽지. 네, 굉장히 잘하셨네요. 본인들이 원하시는 유리를 선택하시는 시간이에요. 유리들이 다 너무 예쁘다. 그러니까. 유리 쪽은 이렇게 다양할 줄이야. 아니면 색깔 맞출래? 그럴까? 달 노랑으로. 맞아. 귀엽지 않아? 귀여워. 이런 것도 예쁘지 않을까? 예쁘다. 이걸로 할까? 예쁘다, 너 잘 골랐다. 나 지금 걱정된다. 와, 잘했다. 뭐야? 빵, 너 뭐 하니? 근데 비슷했어. 근데 너 되게 수월하게 잘한다. 나는 막 안 가늠을 쓰는데. 재라. 심쿵 리액션 좋다. 심쿵 이렇게 귀여운 걸 하고 있었다고? 형님 뭘 열심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트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너무 귀엽잖아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반전이고 의외고 너무 귀여웠어. 아, 서위가이죠, 서위가이. 서위가이야? 아, 나 마트 할까? 남자친구 하트 해줄게. 도전해봐. 내가 더 큰 걸 줄게. 뭐 어때? 이걸 참 못 내렸어. 열어봐. 어? 뭐야, 완전 잘 되는데? 어? 와, 너무 멋있어.
신기하다. 맛있는데. 먹고 싶어. 그런 거 저거 할 생각에 나 진짜 감동해 버렸어. 밤이구만. 아쉽게도 우리는 오징어배만 보겠어. 뭔데? 바다 예쁘다. 누나 얼죽아야? 나 얼죽뜨야. 얼죽뜨? 난 추위 많이 탄다 했잖아. 얼죽뜨야. 갔다 올게. 누나야 맞아 이거 입고 있어. 어 아니야 아니야. 아 나 안에 있을 거잖아. 진짜 괜찮아. 잠깐만. 이거 너 옷 줄게. 괜찮아 나. 아니 나 괜찮아. 나 진짜 추위 안 타. 아니야 이 추위 어떻게 추위 안 타? 아니야 아니야 진짜, 진짜 안 타. 진짜 진짜. 고마워. 근데 얼죽아잖아 심지어. 고마워. 추위 면역이야. 나 근데 저 좀 걷고 싶어. 저기 모래 없이. 우와 우와. 와 좋다. 너무 좋아. 배 타고 싶어. 배 타면 좋겠다. 별도 보이는 것 같아. 어, 보인다. 어, 보여. 오. 근데 보여. 누나 눈 좋아? 어, 나 상자. 너 눈 좋아? 나 눈 좋아. 어, 진짜? 나 진짜 좋아. 나 2.0, 1.5야. 어, 나랑 똑같은데? 아, 진짜? 해봐. 야, 나랑 똑같은데? 뭐 있어? 저거 뭐야, 저? 뭐? 서울 보여? 서울. 어? 농담이었나? 나 찍을까? 너 연상 만나본 적 있어? 난 거의 나은이 말고는 다 연상. 뭐 찍고 그 사니까. 나랑 동갑이네. 아 그렇네. 아 진짜? 누나 일하는 데다 상륙하고 있군요. 엄청 많이 뜨더라고 여기서. 아 맞아. 뜨고 지고 공항 쪽이니까. 나 바다 봐서 지금 소원 성취했어. 진짜? 고마워. 다행이다. 피곤해. 피곤해? 응. 그럴만 하지.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진짜 재밌다. 어? 왜? 아, 예상은 재미없게 했나?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재미없을 줄 알았다? 잘 못해가지고 재미없을 줄 알았어. 근데 너무 재밌는 거야. 완전 초집중해서 했어. 야 내가 야 현규 이거 여기에 있는 거 내가 만들어준 거야. 아, 어? 어? 왜 이렇게 잘 만들었다? 진짜 잘했지? 팔아도 될 때? 아 어쩐지 어, 내가 아까 저 이거 떨어진 거예요 그냥 장난 쳤거든? 근데 막 어? 아닌데요? 막 이러는 거야. 아 진짜? 내가 해줬다고 해야지. 근데 왜 하트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왜 하트로 만들어졌어요? 진짜 잘 만들었어. 못 들은 척 하잖아. 왜 하트로 만들었어요? 아니 이게 아니 그냥 이거 정해진 거 만들고 있는데 현규가 하트를 만들고 있는 거야. 주려고. 날 주려고 만들고 있는 거야. 나 받았어요 하트? 당연하지 나도 있지. 어딨어? 나는 애견데. 어 귀여워. 작은데 더? 내 마음이 더 컸어. 더 작은데? 작고 알찬. 그러니까 내 마음이 더 컸어? 내 하트가 더 컸어. 지금 보니까 이거 그거네. 얘도 유리다. 거기서 만든 것 같아. 어 진짜? 어 이것도 이거랑 완전 똑같아. 유리. 이게 아 유리를 잘라서 납땜하고. 아 납땜. 납땜했어. 아 유리 위에다 납땜. 응. 너무 내추럴해. 근데 부족함이 없는데 그 부족함이 왜 잘라? 왜 잘라? 왜 자른데?
눈앞에서 너무나도 둘이 다정한 모습을 보이고 장난치고 그 문자까지 또 받으니까 너무 아팠어요. 형규한테 받으니까 좋더라고요. 큰 의미의 부여를 하지 않지만 그래도 형규한테 받아서 좋았어요. 아무 의미가 없지는 않았어요.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 그날에서 되게 엄청 고민했어요. 계속 규민이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형규한테 보내도 되나. 그래도 그날 설렜던 건 형규였으니까 형규랑 데이트도 좋았고 행복했고 설렜으니까 보냈어요. 행복했다니까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 그거부터 정하고 우리 뭐? 할 얘기 혜은 언니? 어? 아니 앉아봐봐. 아니 왜냐면 나는 좀 고민을 했던 게 네가 일단 혜은 언니 아닌데 나 그 네 얘기부터 들을게. 표정 봤어? 누나? 왜? 안 좋았잖아. 안 좋았다고? 어. 언니는 그 언니 나 전 남자친구를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그런 거 같더라고. 내가 문자도 보냈는데 안 가더라고. 안 간다는 게? 그러니까 안 간 거 같은데. 간 거야. 그냥 언니는 언니한테 안 보낸 거야. 아니 나는 왔어. 근데 내가 누나한테 보낸 게 누나가 안 왔다고. 계속 핸드폰 보고 막 이러고 있더라고. 아, 그거 늦어서 근데 옆에서는 응. 같이 찍은 사진 하고 있으니까 막 울먹거리더라. 마음이 아프더라. 옆에서는 같이 찍은 사진? 그 전 남자친구분? 편하게 앉아. 그러니까. 혜연 언니가 너무 김혜선 팔 좋아하거든. 오늘 어땠어? 오늘 잘 놀았어. 내 얘기 집중 안 해. 너무 미련이 절절하고 근데 이제 그 오빠는 언니한테 관심이 1도 없는 것 같거든. 미련이 없으니까 잘될 마음이 없으니까 상처를 안 주려고 오히려 더 차갑게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언니가 더 엄청 상처받고 있는데 지금 울고 있겠다 야. 근데 이게 네가 진짜 편하긴 하다. 그러니까 나랑 있으니까 편하지? 좀 살 것 같다 야. 살 것 같아. 내 손 와줄게. 어떡해. 그리고 머리도 이리 와봐. 머리가 네가 머리숱이 많잖아. 그럼 여기를 좀 뒤로 넘겨야지 얘가 앞에 나와. 아니 근데 나 머리 손질 안 했어. 아 머리 손질 안 하면 좀 해. 아까는 그 나 씻고 누워있다가 가가지고. 아니 좀 하라고. 아니 일단 모든 순간 이상했어. 아니 지금도 이상해서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쏟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나 봐봐. 비비도 내가 발라줄게. 알겠어. 아까 오늘 내가 다른 사람도 발라줬거든. 잘했어. 그걸 봐봐. 차라리 이게 낫다. 그래. 솔직히 네가 봐도 그렇지. 그렇다. 솔직히 인정이지. 그렇다. 근데 네가 보니까 좀 그렇지. 그렇다. 제대로 봐봐. 확 났지? 좀 멋있게 해봐라. 멋있게 어떻게 해야 되는데? 멋있게 하지 말고 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있을게. 봐봐. 차라리 이런 말투는 괜찮거든. 네 말투 막 안녕하세요? 왜 그러는 건데? 아 저기서? 저기. 그건 편해가지고 그냥 안녕하세요. 아니 아무도 안 편한데 네가 알았어. 그렇게 말한다고 한. 그리고 니 나랑 편, 니 나, 내가 편한데 안녕하세요 한 적 있나? 없잖아. 니 어색하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 몰라. 아무튼 뭐 혜은 누나랑 그러니까 내 말은 혜은 언니 해줄게. 근데 나는 다른 사람 아니라고. 오케이. 혜은 언니가 제일 착하고 진짜 착하지. 그러니까 너는 약간 착한 스타일. 편하더라고. 저 만들었어. 야 존나 짜증나노 좀 이러면서 농담이다. 제가 뭐라고 하루 만에 좋았어? 응. 어떤 점이 좋았어? 내가 좋아할 것 같다고 생각했잖아. 왜일 것 같은데 너가 생각했던 거? 나는 다 아니까. 난 처음부터 그거였다니까? 그래? 인터뷰에서도 혜은 언니 좋아할 것 같다고 했어. 맞췄네.
되게 사람이 밝아. 엄청 착하지. 그러니까 밝고. 밝고 착하고 너 그런 사람 좋아하잖아. 맞아. 순수하고. 맞아. 근데 또 계산 안 하고. 진짜 계산 안 해. 상처 안 입었으면 좋겠어. 응. 진짜 계산 안 해. 그러니까. 상처 많이 입은 것 같더라 이미. 맨날 물어. 그러니까. 울지 말지. 아니 안 울어. 결국 우네. 아니 울어. 이따가 해. 제가 형규 얼굴을 못 보겠었어요. 그래서 자리를 피했어요. 아 형규한테 그런 모습 진짜 보이고 싶지 않고요. 보이면 안 되는데. 근데 눈물을 못 참았어요. 자기랑 그렇게 데이트 잘 하고 왔는데 또 여기서 김인이 모습을 보고 슬퍼하는 게 또 너무 모순적이고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저녁까지 이제 즐겁게 데이트했는데 밤에는 X 때문에 울고 있는 모습을 데이트한 사람한테 보여주는 것도 힘들죠. 저는 이제 더 좋은 기억을 줄 수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우리 누나는 X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지워내고 정리하는 건 누나의 몫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가서 위로를 해주려고 했는데 그게 동정의 감정이 될까 봐 그 상황 속에서 제가 가면 누나가 더 울고 더 서러워할까 봐 더 비참해질까 봐 저는 그냥 있었어요. 뭐 둘 사이 일이니까 제가 또 모르는 게 있겠죠. 하지만 사실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면은 7년을 만난 사람이면은 어떻게 보면 소중한 사람인데 헤어지더라도 그 사람이 울고 있는 걸 보고 그 사람을 상처 입히는 건 저는 약간 못할 짓인 것 같아요. 뭐 규민이 형도 이제 나름 이유가 있어서 했겠지만 저는 그게 사실 이해가 안 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는데.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걸을까요? 네, 어제 안 뵀는데. 아, 네. 네, 처음 오시는 거세요? 네, 맞아요. 아, 그래요? 오늘부터. 아, 진짜요? 그럼 제가 처음. 네. 오, 완전. 진짜요? 네. 오, 갑자기 놀라시겠다. 안 놀라셨어요? 저도 놀랐어요. 아무 그게 없어가지고 정보가. 키 되게 크시네요. 아, 그래요? 키 되게 크신데요? 네, 저 커요. 71입니다. 오, 되게 크시다. 네. 오늘 처음 뵙는 분이 나타나셨구나.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그럼? 저 아무 정보가 없었어요. 약간 어색하네요. 그래도. 어머! 문보트라고. 해보셨어요? 아니요, 저도 처음 해봐요. 그래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 좋아하냐고 여쭤보셨구나. 네. 일로. 뭘 좋아하세요? 저요? 저 완전 좋아해요. 와, 근데 이런 거 있는 처음 알았는데? 저도 완전 처음 알았어요. 예쁘다. 제가 먼저 탈까요? 아니면... 네, 먼저 타보실 잡아드릴게요. 아니요. 조심하세요. 오. 네, 천천히. 먼저 앉으세요. 네. 오. 오, 자차 같으세요. 아시죠? 와, 저도 완전 처음 해봐서 이거. 잘하시는데요? 일로 가면 일로 가겠죠? 우와. 근데 이런 거 되게 오랜만에 해본다. 아, 진짜요? 네. 나 처음 해보는데? 잘하네요. 오. 우와, 지금 석촌호수 지금 저기서 산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우린 저희만 여기서. 그러게요. 있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요? 네. 저희 전 남희두예요. 희두. 희두. 두. 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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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함이? 혜은입니다. 성혜은이. 혜은. 네. 성혜은이. 성혜은. 오케이. 남희두. 희두님. 직업 공개나 다 나이 공개나 했어요 혹시? 이름 직업까지만 얘기했어요. 나이는 아직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나이는. 직업은 제가
맞춰봐도 돼요? 맞춰보세요. 모델. 모델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배우. No. 어? 아니에요? No. 이건 연예계 쪽 아니에요? 아니 인터뷰면 다 알 것 같은데. 약간 활동적인? 활동적인? 운동선수? 운동선수? 같아요? 야구선수? 야구선수? 운동선수는 맞아요 일단. 어 그래요? 네. 종목은? 종목. 키가 크셔서. 좀 이따 알려드릴까요? 오늘? 아~ 재밌게? 아 네네. 네, 그럼 먼저 이번에 제가 맞춰볼까요 그러면? 네. 일단 혹시 기자? 오? 쪽? 오 처음 들어요 그거는. 전혀 아니에요? 그런 이미지가 아닌데. 저는 직장 국내 항공사 승무원이에요. 아아 승무원. 네. 제가 누나가 있거든요. 네. 누나도 친구나요? 이제 네 누나도 이제 승무원 쪽 일을 하셔서. 아 그래요? 비행기 승무원 맞으시죠? 오 진짜요? 맨 앞에 타실까요? 와. 어? 오 감사합니다. 볼링 아니야 아니 뭐지? 하키. 어 하키. 네 하키. 어. 아이스 하키. 어. 왜 어울려요? 뭔가 네. 뭔가 하체가 좋으셔서. 아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 직업이요? 네.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맞췄지? 우와 오 멋있다. 아이스 하키 네. 지금 대표팀 하고 있습니다. 오 진짜요? 네. 오 진짜요? 좁더라고. 어... 준비 되셨죠? 그럼요. 와우. 우와. 괜찮죠? 아, 아직 아니고. 와우. 우와. 우와. 와 아무것도 안 보여. 와 이제 뭔가 떨어질 것 같아. 아 그래요? 맞아 확 떨어지는 것 같아. 아 여기다. 와우. 와.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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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 재밌다. 괜찮으세요? 오, 재밌네. 저 괜찮나요 지금? 괜찮아요 괜찮아요. 한 번 더 탈까요? 다른 거 탈까요? 다른 거. 다른 거. 오케이. 가시죠. 어지러우세요? 아, 저 원래 기립성 그게 있어요. 기립성 저혈압. 아, 스케이트 타보셨어요? 어, 스케이트 저 진짜 좋아해요. 타보셨어요? 전 소위 20대 초반에. 잘 타시죠? 아, 너무 잘 타시겠죠? 그쵸? 전, 아, 나 넘어지면 완전 우스꽝스러운데? 오. 아, 저는 안 넘어지죠. 그래도. 오. 맨날 타는 게 이건데. 네, 혹시 모르니까 처음에는 네, 처음에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는 좀 여기를 잡아요. 어, 근데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를 잡아요, 여기. 옷, 오케이, 옷을 오케이. 세게. 오케이, 오케이. 오, 스피드 네, 해볼까요? 재밌죠? 오, 오, 오 잘 타죠. 근데 넘어지면 진짜 아파요. 아, 진짜요? 네. 넘어지면 진짜 아플걸요? 아니, 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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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케이트 강사 같아. 아니, 되게 민망하다, 이거. 뒤를 돌다니. 오, 어, 재밌다. 같이 네. 스피드 내봐요. 어때요, 저? 와, 와, 와. 근데 좀 여기 옷 좀 세게 잡아주세요. 제가 불안해서. 아, 그래요? 네. 옷 늘어나도 되니까. 어때요? 오, 근데 생각보다 잘 탄다. 잘 타죠. 오. 너무 잘 타는 거 아닌가? 오. 오, 진짜 가는 거? 진짜 빨리 간다. 갈게요. 아, 진짜? 뒤돌아서 간다고? 진짜 빨리 간다? 뒤돌아서 간다고요? 뒤돌아서 간다고요? 그냥. 그냥 갈게요. 오, 네. 오, 오. 빨리 간다? 어. 더? 더 빨리? 오, 오, 진짜 잘한다. 오! 오! 오케이. 앞으로 타면 더 빠르시겠네요? 아, 그쵸. 이렇게 해보면. 아, 무섭다 빨리, 싶으면 빨리. 말해요. 아, 진짜? 아, 근데 나 진짜 크게 되나? 근데 코너 돌 때 좀 집중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 해봐요. 쨍쨍. 나 진짜 할게요. 완전 잘했어, 지금. 오, 짱 잘했어. 와, 진짜 잘했어. 나. 괜찮? 어 너무 재밌어. 여기서 빨라. 찰거 찰거 찰거. 괜찮아? 아 너무 재밌어.
와, 오, 진짜 잘 쓴다. 괜찮죠? 와, 완전 멋있어. 근데 왜 잘 따요? 아, 저는 이거 좋아한다니까요?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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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넘어질 것 같아. 폭주. 아, 재밌다. 야, 스트레스 날리는 느낌이네, 지금. 아, 너무 재밌다. 이런 익사이팅한 거 너무 좋아. 오, 오, 빨라, 빨라, 오. 내가 희도 씨 따라가 볼게요. 그래요? 아! 여기서 멈, 어, 여기서 조심. 돌 때 조심. 오. 못 타는 것보다 완전 재밌지 않아요? 오, 완전. 나 이런 거 스포츠 즐기는, 같이 즐길 남자도 너무 좋아. 오. 나 잘한다, 잘한다. 왜 이렇게 잘 타? 아, 근데 진짜 운동 많이 좋아한다. 그쵸? 너무 짜릿해. 오. 나 이거 타고 났다니까요? 아니, 왜 턴, 왜 처음 턴을 하지? 어, 근데 진짜 짱버릇이다. 어떻게 스케이트도 잘 타지? 스케이트를 잘 타야죠, 어느 정도. 근데 이걸로 타는 거예요? 대박. 대박, 진짜 짱 멋있다. 괜찮아요? 아, 그럼요. 여기서 이렇게 밀고 나가면서 여기서 이렇게 폭도가 빨리 나가. 오, 어, 완전 멋있어. 완전 멋있어. 오, 대박. 어, 짱. 맛있어요? 응. 근데 진짜 토끼 닮으셨다. 아, 그래요? 약간 뭔가 느낌이. 어? 문자 온 거 없어요? 벌써요? 어... 오케이. 아, 재밌다, 이거. 전 그냥 느낌이 뭔가 저보다 오빠 같은 느낌인데? 저도 제가 많을 것 같은데? 아, 어, 그래요? 진짜?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전 저보다는 약간 오빠 같아서 30에서 31. 30에서 31? 제 나이는 어, 말해드릴까요? 네. 저 29이라서 그래요. 아, 진짜요? 근데 진짜 전혀 예상 못했어요. 29. 어. 나보다 어린가? 모르죠. 아, 뭐야, 빨리 말해주세요. 나보다 어리면서 진짜 완전인데. 괜찮아요, 그 익숙해서. 나보다 어려요? 그러네요. 너? 몇 살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25 이하 이상이었으면 좋겠어요. 아. 하나, 둘, 셋. 26. 아, 진짜로? 와, 완전 동생이네! 그러네요. 말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하셔도 돼요. 우와, 나 지금 연하남이랑 신기해요? 있네. 어, 연하남이랑 있네, 나. 뭐 왔네? 와, 근데 신기하다. 이렇게 오는구나. 그러게요. 일단 그날 처음 뵙기도 했고 친구처럼 재밌게 시간 보내서 그냥 오늘 재밌었다고. 보내셨나요? 아니요. 아, 고민은... 네? 그러니까 생각에 좀 담기셨는데요? 아, 그렇나요? 근데 진짜 많을 것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거의 동갑 아니면 진짜 한두 살 차이? 많이 나봐요. 오빠들이죠. 형이... 오빠라 하지 마라. 야, 김태희. 야, 야. 오빠. 야, 야. 야. 어울린다. 너 알람 좀 봐, 아침에. 야, 웃기겠다. 진짜. 동생일 줄 알았어.
말도 편하게 하고 장난도 치고 친해졌구나. 막상 제 눈으로 보니까 어색했어요, 그 장면이. 근데 뭐 친구한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보려고 했죠. 저랑 옮기시죠. 여기? 여기? 여긴 아, 둘은 나이 알구나. 시도님, 시도님. 대박이다. 바로 말하면 돼요? 아니, 아니 앉아. 일로 와서 앉아. 어? 근데 여기 앉은 거 아니에요? 그럼 어린가 보다. 아, 네. 알고 보니 공공 아니야. 아니, 알고 보면 엄청 많을 수도 있어요. 제일 연장자로 주장하시던데. 뭐 가끔 어려 보이고 싶기도 하긴 한데. 아, 근데 저는 익숙해서 키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할게요. 적어 보이진 않는데? 저 딱 중간이에요, 여기. 친구. 친구 26? 26? 26? 아, 근데 26. 아, 진짜 동갑이에요? 네, 맞아요.